남들 인생은 잘도 멜로더구만.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. 조용히 하십시오. 나쁜 자식. 다 그 자식 만나고 생긴 일이야. 이 자식도 그 자식 때문에 꼬인 거고. 여튼 자식들이 말이야. 비 오는 날 미끄러져 죽을 놈. 길 가다 돌 맞아 죽일 놈. 보도블럭에 달라붙은 처진 낙엽 같은 놈.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? 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소속 순서대로 말씀하세요. 오하나 83031. 그냥 이전 문서블럭이 하시죠. 오하나 순경. 근데요, 아무리 정보국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뭐가 말입니까? 막무가내로 잡아와서 조사하는 건 인권침해이자 동료의식 상실이며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... 이게 왜요?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됩니까? 검거 작전 중에 오하나 순경이 경찰이 와 있다고 용의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 때문에 작전 중이던 요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또 오하나 순경이 발포한 테이저건 때문에 결국엔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. 대기 발령 중인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포하는 것만으로도 징계감이라는 거 모릅니까? 테이저건에 쏜 거는 여자분이...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? 여기가 어딘지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? 이번엔 고 팀장님도 애 좀 먹겠는데요? 아니, 저 여순경 정체가 진짜 뭐야? 그러니까 레스토랑 성인 나이트 두 번 다 우연이다? 네. 성인 나이트에서 오하나 순경은 용의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근거지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까? 이미 전에 레스토랑에서 만난 적이 있을 텐데요. 그때 그... 이 사람이 레스토랑에 왔었다고요? 못 봤는데? 그때 레스토랑에서 제가 차인 거 다 보셨잖아요. 보긴 했죠. 자기 생일날 2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청혼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차인 여자 본 적 있으세요? 봐요. 믿기 힘들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셨잖아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인생이란 원래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니까요. 그만 좀 하세요! 1983년 3월 14일 생인 오하나입니다. 현재 흑석지구대에 근무 중인 순경입니다. 그만해. 지난번에 다 보고받았던 거잖아. 아주 외우겠다. 그 다음은 오하나 순경의 어머니 이수자 씨입니다. 차라리 날 죽여요. 내가 미친년이지. 딸년은 살아보겠다고 난리인데 애미가 돼서 싸고만 치고 내가 죽어야지. 차근차근 얘기해보죠. 늙으면 죽어야지. 각자는 물론 고사실면 정년이 다 완충제 처리되어 있습니다. 완충제요? 아주머니 같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. 최근 거래 내역도 별거 없습니다. 지난번이랑 같은데요. 혹시 대포폰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조사해보세요. 그 오하나 순경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까?
자금이라 하기엔 뭔가 어수선한데?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까먹겠네. 조사 다 끝난 거예요? 가도 되죠? 아니요. 추가 조사가 남았습니다. 또요? 근데 지금 몇 시예요? 제가 토요일 날 3시쯤에 여기 잡혀오고 밥을 5번 먹었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란 소린데 저 징계위원회 가야 돼요. 오늘 아침 11시란 말이에요. 조사가 끝나는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실대로 다 말했잖아요. 저 오늘 거기 꼭 가야 돼요. 이번 조사가 끝나는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누군지 압니까? 에이. 카바레에서 처음 만난 게 확실합니까? 네. 이제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성인 나이트에서 처음 봤습니다. 주수영이 직초 직원과 아는 사이란 얘긴데. 그런데 핸드폰 계좌 인터넷 사용 내역에선 발견된 점이 없습니다. 아니,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뭘 어쩌지 못하잖아. 두 번이나 우리 작전 엿을 먹였다. 거참. 아니, 근데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야?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이산도 또 아니야. 안짜 시참이 아침 말 못 오는 건가? 어? 몇 시예요?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정말 성인 나이트에서 용의자를 처음 본 거 맞습니까? 예, 처음 봤어요. 전 정말 그 놈이 누군지 몰라요. 맹세코. 맹세코. 잘 알겠습니다.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몇 시예요? 11시 10분입니다. 뭐? 11시 10분? 내가 11시까지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. 사람 이렇게 막무가내로 잡아놓고.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. 오하나 순경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겁니다. 결국 풀어줬잖아요. 내가 복지 못하면 책임지실 거예요? 증거만 확보되면 오하나 순경은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될 겁니다. 에이, 열심히 찾아보세요. 앞으로 밤길 조심하세요. 정지선 위반, 신호 위반, 속도 위반 뭐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요. 이제 그만 가시죠. 오하나 씨 소지품 맞죠? 물품 확인하세요. 예, 소장님. 징계위원회 어떻게 됐어요? 끝났어, 자샤. 이 산시비료 같은 자씨. 소장님, 이영삼이 부검 결과입니다. 아코니틴계 알칼로이드를 이용한 독살? 이거 사약 만들 때 쓰이던 독이잖아. 받고 뿌린 초호를 음식물에 넣어서 독살시킨 것 같습니다. 차, 주수영이 이 자식 지가 임금인 줄 아네. 사약까지 내리고. 하, 이제 단서도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. 여기 너무 재수없다. 그래 하나야, 얼른 나가자. 아니 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확 다시 집어넣어.
아이 저 아이 아유. 너 지구대 안 가봐도 돼? 사부장님하고 통화하는데 인사과에서 연락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릴래? 하나야.